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튜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고난도 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 중에 수식 어순이 뭐죠? 어순입니다. 또 즉, 어순이 무슨 말이에요? 글의 순서죠. 그쵸? 단어로 또 어떤 순서로 놓아야 되는지. 그쵸? 이 어순에 관련된 문제 중에 또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또 예문 가면요. What did the physicians? Physicians. 그럼 physicians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명사. physician 하면 뭐 외과, 의사, 의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physician들이 conclude 어떤 그 physician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는 거예요. 그죠? regarding 중요한 표현입니다. regarding은 뭐뭐에 관한, 그죠? 뭐뭐에 관하여 이런 표현이 돼요. 뭐뭐에 관하여. 그죠? 그래서 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그 피지션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뭐에 관하여? Jack's abnormal symptom. 그리고 이 abnormal은요, 이 abnormal은 형용사로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ab라는 이 prefix가요. prefix는 뭐냐면 접두사라는 뜻입니다. 이 ab라는 접두사는 안 좋은 뜻으로 쓰여요. ab가 붙으면. 반대의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symptoms, 이거 명사로요, 증상이란 뜻입니다. 증상. 그래서 잭의 비정상적인 증세들에 관하여 그 피지션이 어떤 결론을 내렸니? 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음 갈게요. B. They want to see. 그들은, 여기 이 they가 뭡니까? 당연히 이 피지션들이겠죠? 의사들이에요. 그 의사들은 want to see.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그를 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그렇죠? 다시 그를 보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부사리 문법에 to check. 체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어디에 그의 back. 여기서 back은 뒤라는 이제 명사로 쓰였는데요. 어, 명사도 어떻게 알아요? 소유격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his라는. 소유격 타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명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등에, 그죠? 여기서 뒤가 아니라 등이라는 표현을 쓰였죠. 그래서 그의 등에 있는 뭐, 여기 단어를 보니까 massive detected incident. 그러니까 이거, 이 다 주어진 단어들을 순서대로,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는 거겠네요. 그죠? 근데 주어진 단어 보니까 뭐예요? 뭐, 우연하게, 그쵸? 우연하게, 사고적으로, 발견된, 커다란, 뭐 이런 뜻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왜? 다시 한번 가보면요. 하지만 그들은 보기를 원했어요. 다시 보기를 원했어요. 누굴 봐요? 글을 보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check. 뭘 체크한대요? 자, 여기 또 보십시다. 얘가 지금, to 부정사로, to 부정사로 준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미 배웠어요.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체크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그쵸?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라는 얘기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 오브젝트를 수반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목적어 와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명사가 온다는 건 이미 알 수 있죠. 왜? 여기 관사가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목적어. 그럼 뭐야? 체크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에 그의 등에 있는 뭐 어떤 거? 뭐 우연하게 발견된 큰 덩어리, 우연하게 발견된 큰 덩어리, 덩어리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 여러분들 잠깐 제가 보기 편하시게 제가 내려드릴게요. 예,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보면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1번 하면 massive 형용사요. 아주 거대한 massive detected, 거대한 발견된.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잖아요. 그리고 얘도 형용사예요. 말이 돼요? 거대한 발견된 사고적인. 아니죠? 틀렸어요. 2번 갑니다. incidentally 뭐 사고적으로 우연하게 부사죠. detected 발견되어진. 얘는 뭡니까? 형용사죠? 과거분사로. 부사는 형용사 수식 가능하잖아요. 되셨어요? 그리고 massive 덩어리 그런 뜻이죠. 얘는 덩어리 뭡니까? 명사잖아요. 형용사 명사 수식 가능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어, 얘는 문제 없네요. 3번 가볼까요? detected mass. 얘는 뭐예요? 발견되어진 형용사죠. 발견되어진 명사니까 mass. 큰 덩어리요. 사고적으로. 얘도 어때? 이 incidentally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위치가, 얘 위치가 지금. 이 친구의 위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우연하게 발견된 얘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부사도 얘 앞에 가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앞에 가야 옳기 때문에 이 incidentally가 뒤에 오는 거 옳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4번 가볼까요? 4번 가보면 incidental mass detected. 그건 뭐야? 우연한 mass 덩어리
얘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우연한 덩어리. 근데 뭐요? 발견된. 말이 안 되죠? 우연하게 발견된 덩어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4번도 안 되고 정답은 아름답게 2번. 우연하게 발견된 덩어리. 이렇게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 그렇죠? 우리 품사, 각각의 품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애들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제 강의 밑에 리플을 달아주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예, 여러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